문을 열자마자 들려오는 보리의 우렁찬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나. 반가워 오신 분은. 아, 안녕하세요. 일단 관계 너무 풀어서. 이런 상황을 두고 안습이라고 하나요? 어쨌거나 보리는 설쌤이 마음에 쏙 드는 것 같죠? 보통 이렇게 사람들한테 그래도 지금은 엄청 순하게 지금 엄청 순하게 하는 거예요? 처음 봤다고 그러는지 막 엄청 격하게 반응하네요. 제가 엄청 쫄보거든요. 네, 그렇죠. 엄청 쫄보예요. 쫄보인데 자기 센 척. 네. 정말 이런 분이 센 척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센 척해요. 그리고 딱 들어오는 순간 그 분위기가 느껴지거든요. 가족분들이 보리를 정말 좋아한다는. 너무 애지중지 목숨처럼 사랑을 해가지고. 근데 그 중에서 분명히 그러다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보통 보면 너무 이뻐만 하셔도 보리가 거기서 버릇이 없어지나요? 그렇죠. 거기서 잘못된 부분들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조금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만 제가 좀 잡아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 앉아서 한번 말씀 나눠볼까요? 보리가 저 들어올 때 막 짖었잖아요. 아까 들어올 때 막 짖고 저한테 막 어르렁거리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보통 그런 아이라면 제가 배를 누르는 순간부터 짖어요. 근데 보리가 귀가 안 들리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사람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누가 왔나 보다 우리가 움직이면 얘가 그거를 눈치를 채고 이제 거기에 반응을 하더라고요. 근데 좀 뭔가 다른 강아지와 다른 점이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귀였군요. 그렇죠? 지금 전혀 안 들리는 상태예요? 저희 생각에는 전혀 안 들리고 진동에 반응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한번 확인해볼게요. 가만히 계셔보세요. 네. 그러네. 조금 더 특이한 소리를 한번 내볼게요. 이건 교육용 클리커 아닌가요? 안 들리네. 아주 안 들리는 거 네. 맞아요?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양쪽이 다. 네. 처음에 태어났을 때부터 귀가 안 들렸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덜 불편하게 느끼긴 할 거예요. 그냥 보리의 세상은 소리는 없는 세상일 거니까. 근데 대신에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귀가 안 들리면 뭐가 막 발달이 될까요? 후각. 그러니까 눈이 예민해져요. 가뜩이나 이 강아지라는 동물은 움직임이 되게 예민한데 그 움직임에 훨씬 더 예민해질 거예요. 뒤에서 누가 다가올 때 우리가 처음에 소리로 느끼죠. 발자국 소리, 옷소리, 부시럭거리는 소리 이런 걸로 느끼는데 다른 강아지나 사람들보다 누군가가 나한테 다가오고 아니면 어떤 상황이 닥친다는 걸 반박자 늦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내 뒤에서 나타나는 거는 소리 이외로는 우리가 감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들리지 않아 시각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더 예민했던 보리. 그리고 외부인이 방문하면 목청이 터져라 맹렬하게 지저대던 보리. 절절매네 절절매. 언니 안 오봐. 그때마다 보리를 진정시키기 위해 진땀을 빼야 했는데요. 아 잠깐만. 가만히 있는 거야? 평소 때도 저렇게 하세요? 얘를 가만히 냅두면 가서 울 것 같으니까 네. 이제 얘를 제 품에 놓고 친구를 좀 어떻게 들어오게 하려고. 자, 여기 진짜 나쁜 것만 계속. 자 보세요. 왜 짖을까요, 보리가?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외부인이 와서. 그렇죠. 외부인이 와서 어떻게 하라고 짖는 거죠? 나가라고. 그렇죠. 나가라고. 근데 지금 봤더니 짖었더니 안아주고 외부인은 빼꼼 문만 열었다가 가요. 칭찬이 두 개나 있는 거죠. 아, 진짜요? 네. 칭찬이 두 개나 있잖아요. 보리 입장에선 자기가 원하는 게 다 들어줘요. 대박. 이게 그래서 보통은 다른 강아지들도 이 문제를 고치기 어려운 게 집안에 들어오시는 대부분의 손님들이 금방 가셔야 되는 분들이 많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택배기사님이라거나 아니면 배달기사님들 오셨다가 자기 일 보고 가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아 내가 쫓아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집을 지켰네
라고 계속 생각을 하면서 그 행동이 계속 나빠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아주셨고 저분이 못 들어오고 가시고. 근데 우리 저거 몰랐잖아. 진짜 몰랐잖아. 아, 칭찬인 줄은 몰랐지. 나는 우리를 진정시켜주려고 우리야 괜찮아 괜찮아 이런 의미로 했는데 칭찬의 의미인 줄은 몰랐네요. 생각이 많이 나왔어요. 생각에 열심히 보셔야 돼. 최대한 보리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움직여봤지만 무섭게 달려들던 녀석. 이건 왜 이러는 거죠? 우리 신경 건드리지 마. 그러니까 보리 입장에서는 저런 사람이 더 무서워. 서 있는 사람이요? 그렇죠. 아. 서 있는 사람이 더 무섭고요. 그리고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보리가 무서워하는 거는 저 친구분일 수도 있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신뢰감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무서운 건데 서 있는 사람들은 강아지들이 입장에서는 뭘 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계속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리고 저분의 불안이 보리한테 계속 전달이 되고 앉아있으면 우리가 움직여봤자 이거잖아요. 서있으면 나한테 다가올 수도 있고 내가 싫은 걸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보리처럼 불안한 아이들이 아마 지금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소파에 앉아있다가도 일어서서 움직이면 짖는다거나 으르렁거린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되게 많이 보일 거예요. 저럴 땐 차라리 앉는 게 더 나아요. 들리지 않아 불안했던 건지 산책을 할 때도 움직임이 포착되면 여지없이 공격성을 보였죠. 저 표정 봐 저거.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이거는 진짜 저분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보리가 저 정도로 진짜 많아요. 그죠? 보호자도 속수무책이었죠. 저기서 왜 쩔쩔매고 계신 거예요? 보리가 저렇게 할 때 앞에 가로막으라고 들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가로막으려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되더라고. 길긴 하신데 너무 가늘어. 가려도 보이는 게 많아. 방법은 알지만 좀 어설펐네요. 그런데 보리가 달려드는 건 사람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자동차에도 예민하게 반응했죠. 움직이는 거에 상당히 예민하죠. 귀가 안 들려요. 그래서 시각이 예민해지는데 강아지는 시각 자체가 좋은 동물이 아니에요. 대신에 사람보다 좋은 건 움직임을 포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시각에 더 많은 신경을 쓰다 보니까 뭔가 움직이고 막 이런 거에 상당히 불안하고 싫은 감정들을 저렇게 계속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은 이제 처음부터 한번 가볼게요. 목줄 쓰시는 이유는 뭐예요? 가슴줄이 안 좋다 그러고 그렇게 듣기도 했고 빠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너무 세게 잡아당기고 이래서. 근데 목줄도 그렇게 하다 빠지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전 목줄이 나쁜 건 아닌데 지금 보리처럼 너무 끄는 아이들한테는 여기에 조금 무리는 갈 수 있어요. 네, 아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목줄을 하면 애들이 가끔 고통을 느끼겠죠. 이렇게 탁탁 걸리는. 네. 하면서 아 내가 끌면 안 되겠구나를 느끼게 하는 거. 근데 지금 봤을 때 목줄도 보리가 앞으로 당길 때 고리가 어디로 가죠? 뒤로 가죠. 저 뒤에서 당기면 보리한테는 더 앞으로 가라는 신호예요. 아, 어머. 우리 말도 뒤에서 당기잖아요. 보통 대부분의 동물들은 뒤에서 당기면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해요. 소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소 막 당기면 막 싫다고 막 이렇게 가요. 보리한테는. 조금 다른 줄을 한번 이용해 볼 거예요. 시각적으로 쉽게 흥분하는 보리에게 목줄을 끄는 건 방아쇠를 당기는 의미였네요. 이젠 바꿔야겠죠?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세상 예민하게 굴던 보리. 근처에만 가도 온갖 성질을 다 부리고 정말 유별 났어요. 우선 첫 번째로. 딱따구. 딱따구. 돼지뼈. 저 돼지뼈예요? 네. 저 뼈까지 다 먹죠? 뼈 먹을 수 있는 데까지 다 먹어요. 근데 냉기더라고요. 저 삶아서 한 거예요? 네, 삶아서.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아요. 네. 우선은 100번 괜찮다가 한 번 정도 잘못 씹어서 큰 덩어리를 먹어서 위나 장에서 막혀서 병원에 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면 내시경 막 거의 막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내시경을 한다거나 아니면 배를 열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근데 선생님 생닭도 주고 그러면 저는 먹지 말라고요. 네. 생닭이든 뭐 삶은 뼈든 뭐든 걔한테 급여 했을 때 그렇게 날카롭게 깨져서 뭔가를 막는 경우 수의사들은 많이 봐요.
그리고 또 하나 뼈는 똥을 딱딱하게 만들죠. 네, 네 하얗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변비가 되게 심하게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뼈를 많이 먹으면. 그리고 음식에 대한 공격성을 보이는 아이들한테 저 음식은 너무나도 가치가 높은 거라서 더 공격성을 많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보리한테는 뼈 주는 건 금지. 네. 그런데 일상적으로 먹는 사료든 간식이든 보리의 손아귀에 들어오는 그 순간 보물을 찍히듯 으르렁대며 몇 시간이고 음식 앞을 지키고 앉아 있었는데요. 다른 간식으로 관심 돌리는 데 성공. 하지만 어머, 왜 그래? 동시에 성질 대폭발. 갑자기 무자비하게 달려들던 녀석. 간식까지 맛있게 받아 먹고는 대체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너무 착하셔. 화를 안 내. 저 상황에서도 웃는 이 낙천적인 마인드. 어떡해. 저 음식 뭐 있던 걸 네, 치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뼈가 아니라 여기 눌러붙어 있는 뼈다구 자국 같은 거를 그냥 물티슈로 이렇게 닦고 있었거든요. 자, 얘는 다 기억을 하죠. 네. 여기 내 게 있었는데. 아, 어머나. 그것도 내 거죠. 여기 묻어 있든 덩어리로 있든 내 건데 우선은 작은 언니가 더 맛있는 거 주니까 거기 갔다가 머릿속은 기억하고 있죠. 이거 먹고 저기 가야지. 이거 먹고 저기 가야지. 근데 뒤로 딱 봤는데 저기서 막내 언니가 이거를 치우고 있으니. 우리가 보통 그런 증상들을 뭐 음식 공격성 아니면 뭐 소유 공격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특히 음식에 대한 공격성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꼭 유전적이라고만 볼 수가 없는 게 여러 가지 식욕을 증진시키는 질병 아니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들 아니면 보호자의 잘못된 그런 사료양 등에 의해서 식욕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하라고 하는 건 우리 아이를 꾸준히 한번 지켜보라고 조언을 많이 해요. 그렇다면 보리에 대해서 가족들은 잘 대처해 왔을까요? 그런데 어머니를 주시하는 보리. 엄마, 나 조금 무섭거든. 무서워? 응. 으르렁대며 날까지 세웠었죠. 보리야, 라라라라라. 잠깐만. 언니 잠깐만. 뭐 그래? 가만히 앉아 있는데. 자꾸 그러면 이걸 내가 진짜. 그때마다 훈육을 위해 신문지 방망이를 꺼내셨던 어머니. 아이 웃으면 안 되는데 나도 웃음이 나오는 거야. 참다 못한 어머니만의 최후의 방법이었는데요. 때리긴 하신 거예요? 그래요. 그냥 이렇게 겁만 주고. 하지만 효과는 제로. 더 흥분하고 달려들 뿐이었습니다. 미쳤나? 미쳤나? 엄마 얼른 보지 말고 가만히 그냥 있어. 근데 여기서도 잘못했어요. 또 우리 이 두 분의 콜라보가 지금 보리의 행동이 보리의 버릇이 조금 나쁘게 계속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으르렁거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해야 되죠. 혼내줘야지. 아 설쌤 당황하셨어요? 막내 언니 무릎에 있다가 엄마가 지나가는데 으르렁거렸다. 일어나 버려야죠. 너가 그런 행동을 하면 난 네 편 안 들어. 근데 이건 조금 변명이긴 한데 지금은 조금 덜 흥분을 했거든요. 근데 원래 진짜 흥분을 하면 아군이고 적군이고 없어요. 네. 제가 보리 안 돼 하고 일어나려고 하면 진짜 고개를 확 돌려가지고 으르렁 빵 하거든요. 더 단호하게 그냥 일어나 버리세요. 그냥 여기다 지금 아까 보니까 그래서 잠깐만 막 이러면서 이렇게 일어나시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안 된다고 표현해야죠. 따님들은 물론 어머니의 훈육 방법까지 모두 잘못이었죠. 어디 있어요? 저 아파요. 거기 위에. 냉장고 위에. 제가 맞아봤어요. 이거예요, 이거? 아파요. 네, 제가 맞아보고 엄마가 안 아픔하고 자꾸 우겨. 저 지금 또 좀 아픈데? 그쵸? 아프죠? 네. 아파요. 그 되게 아파요. 진짜. 이거네. 아니, 얘가요. 그냥 저기 말로는 어떻게 안 돼요. 뭐 말썽을 피운다던가 하면 그걸 들고 겁을 줘가면서 해야 얘가 그나마 좀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사이가 나빠지죠. 그래서 나쁜 거예요. 네, 이거는 잘해주셔서가 아니에요. 반대. 지금 막내 언니랑 완전 반대. 이거 좀 슬픈 얘기지만 보리가 생각하는 엄마는 약간 지킬 앤 하이드? 맞아요.
보리한테 많이 잘못했네 그럼. 제가 가방 줄 거예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파이팅! 지금 보리 같은 경우에는 듣지 못하기 때문에 시각이 조금 더 발달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움직임이나 이런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전체적인 성격도 조금 더 예민하게 바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역시나 잘못된 것을 잘못이라고 알려주지 못하고 무조건 보리에게 편을 들어주는 것 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서 조금 더 문제 상황을 악화시킨 상황이었습니다. 외부인은 물론 가족도 인정사정 없다. 세상은 덤벼라 음식 앞에선 철통경계. 청각장애인 보리의 솔루션 지금 시작합니다. 우선 보리 같은 경우에 하네스를 지금 그렇게 처음 하는 거라서 좋아하지 않으니까 하네스에 적응하면서 살짝살짝 걸어보고 그리고 제가 먼저 보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문제점들을 한 번 더 보고요. 한번 가보죠.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여기로 가셔가지고 좌측으로 내려가세요. 네. 목줄에서 가슴줄로 바꿨을 뿐인데 잘하네. 훨씬 편안해 보이죠? 들리지 않다 보니 움직임에 더욱 예민할 수밖에 없었던 보리. 산책을 즐길 여유가 전혀 없었는데요. 이제 보리가 산책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볼까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실내에 들어가서도 할 텐데 칭찬하기 전에 우리가 뭐 하나 신호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보리한테 이거 하면 그 뒤에 간식. 엄지.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보여주고 간식. 그러면 나중에 보리는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가족들이 딱 이렇게 하면 간식. 아 이게 내가 잘한 행동이구나. 아 근데 통일돼야 되겠네. 그렇죠. 가족들. 그래서 간단하게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귀도 안 들리는 아이고 하니까 밖에 있을수록 칭찬 액션이나 더 크게 네. 해주셔야 돼요. 네. 한번 가보죠. 가자. 한 다섯 발자국에서 열 발자국 가고 하나씩 주세요. 청각장애견을 교육할 때는 시각적인 방법을 이용해 칭찬 시그널을 인식시켜주는데요. 네, 그렇죠. 엄지! 그렇죠. 그렇게 하고 주세요. 우리 엄지 봤어? 보리에겐 잘했어라는 말이 곧 엄지척. 엄지! 그리고 바로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제일 좋아요. 이걸 왜 하냐면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지금처럼 보호자님을 계속 집중하면서 걸어다녀요. 엄지. 우리 엄지 땅에 있을 때 엄지 땅에 있을 때 그렇죠 먹어. 이때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난 코스가 예상되는데요. 이번엔 과연 그렇죠 엄지. 그렇죠 좋아요. 더 한 이번에 네다섯 발자국 하면서 주세요. 네 지나가 보세요. 뭐야 아니 이렇게 빨리 좋아지다니. 천방지축 날뛰던 보리는 어디 가고 보호자에게만 집중해서 걷는 녀석. 그렇죠. 브라보 아디오스 아벨라 우리 보리 감자박스. 하나 둘 셋 넷 이제 한 열다섯 발자국으로 늘려볼게요. 열다섯 엄지. 그렇죠 스물 발자국도 괜찮겠다. 자 차 오는 거 한번 연습해보자. 자동차만 봐도 날뛰던 보리였는데 엄지야 엄지 관심 없어. 그러네요. 밖에서도 기다려 교육을 시킨 다음에 이런 차가 지나다니면 기다려 시켜놓고 차 지나가면 칭찬. 엄지하고 아. 그 후로 계속된 보리의 엄지척 파레이드 한번 보고 가실까요? 네. 그렇죠 엄지. 네. 앉으려고. 앉으려고. 얘 신경 안 쓰네. 그렇죠. 어머. 폭발적인 식탐으로 음식을 향한 무서운 집착을 보였던 보리. 누구도 범접할 수 없었던 그런 포스를 풍기며 음식을 사수하기 위해 철통경계를 했었죠. 급기야 음식에 대한 집착이 가족을 향한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상황. 보리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 음식 공격성을 보이는 아이들의 특징. 내 것이 되기 전까지는 이런 표정을 보여요. 맞아, 예, 막 달라고 막 이 장화신은 고양이 표정 막 이렇게 짓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내 것이 되면 완전히 돌변해 버리죠. 근데 소유 공격성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많고요. 왜냐하면 내 걸 뺏기면 나도 죽으니까. 우리가 얘네들보다 가장 뛰어난 건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를 써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선 빈 밥그릇을 내려놓고요.
그리고 숟가락으로 되게 조금씩 퍼줄 거예요. 그리고 다 먹으면 또 조금씩 퍼주고요. 다 먹으면 또 조금씩 퍼줄 거예요. 우선 사람이 계속 옆에 있는데도 뺏어가지 않고 계속 준다는 인식을 심어줘요. 그래서 내가 뭘 먹고 있을 때 사람이 옆에 있는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자원은 정확히 내가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 보호자가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 너가 나한테 맡겨둔 걸 내가 너한테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이건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거고 너가 이쁘고 너가 잘했기 때문에 주는 거라는,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선 1단계로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빔 그릇을 바로 앞에다 두고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 끼 분량의 사료를 여러 번 나눠 급여하는 건데요. 보리가 다 먹고 나면 그 즉시 한 스푼씩 더 채워주는 거죠. 아이고 잘 먹네. 이뻐라 우리 보리. 다 먹으면 훈련 잘 받네. 또 그냥 줄게. 다 먹고 쳐다보죠. 이게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이제 으르렁거리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우선 이걸 가장 먼저 해야 돼요. 음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보호자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핵심. 보리. 그런데 이때 갑자기 얌전히 자리에 앉는 녀석.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료가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보호자의 말을 잘 들어야지 나오는 거란 인식이 계속 심어지겠죠. 이건 어떻게 보면 월급이에요. 강아지들한테는 먹는 건 월급이에요. 자기 스스로 앉죠. 1단계는 가뿐하게 성공. 아주 순조로운데요. 섹시하냐. 이어서 2단계로 레벨업. 고고. 아까는 바닥에다 내려놓고 잘했을 때 조금씩 줬죠. 이제는 일명 밑장 빼기 법칙. 밥그릇을 간식으로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이걸 뺏어가도 더 맛있는 게 나와. 내가 밥이랑 김치 먹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걸 쫙 빼더니 초밥을 막 내려놓아. 진짜. 네. 그러니까 불안하지도 않고 그런 게 더 좋은 거죠. 근데 다음에는 항상 뭔가를 뺏고 더 좋은 걸 줄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이제 교육적인 면으로 우리가 계속하는 건 사람이 이걸 뺏어가도 주위에 다녀도 괜찮은 거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2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산잤다. 예상 외로 잘 따라오는 보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뺏을 때는 그냥 옆으로 그냥 뺏으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 뺏는 게 더 좋아요. 그렇죠. 안전이 우선이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더 좋겠죠. 이거 먹다가 이걸 뺏어가면 더 맛있는 게 나옵니다. 이걸 전혀 못해봤네. 밥그릇 놓고 으르렁거리면 왜 으르렁거리냐고. 자, 그러기만 했지. 이게 이제 밥그릇 가지고 1, 2단계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3단계는 실제로 먹을 거를 먹었을 때 아까 그 옆에 지나가면 엉 하더라고요. 그런 공격성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건데 이것도 간단해요. 아까 이렇게 되게 겁내시면서 이렇게 걸었잖아요. 자, 밥을 먹거나 일반적인 간식을 먹고 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 그것보다 맛있는 거를 옆에다 던져주시면 돼요. 특히 맛있는 간식 앞에선 으르렁대고 지키는 행동이 심했던 보리. 3단계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한 번만 이거 해볼게요. 저 쳐다보거든요. 이제 할 때 이렇게 가다가 보리야, 엄지척 기억하지? 으르렁거리지 않고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이렇게 얌전하게 있으면 엄지척으로 칭찬하고 간식 투하. 그 앞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뺏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더 맛있는 거 주는 사람. 확실한 개선을 위해선 반복 훈련 중요하겠죠? 한번 내려놔보실게요. 오케이. 오래된 습관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 무서워서 못 지나가겠다. 야, 아니, 처음에는 그러면 좀 멀리 지나가세요. 이번에는 어머니가 대표로 나서보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던져주세요. 따봉. 와우. 어머니도 보리도 엄지척입니다. 엄지척. 보리가 똑똑한 애네요. 한두 번 해도 금방 알아먹어요. 사람이 못하는만 얘는 잘하는데. 예. 내가 이걸 하면 내가 지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와가지고 간식을 던져줄 거야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해요. 네. 보리가 대들 때마다 그저 잘못된 훈육으로 대처할 뿐 속수무책이었던 어머니. 이젠 걱정 마세요. 설쌤이 준비한 비정의 무기가 있으니까요.
우선은 좀 큰 걸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런 거를 집안 어디 구석에다가 우선 놓으세요. 어머님한테 으르렁거렸다. 우리 막내 언니는 바로 일어나고 그럼 이제 어머님이 이걸 드세요. 그리고 앞에를 이렇게 막으시고 막내 언니는 요 뒤로 오는 거예요. 지금 언니랑 같이 있는데 방해하지 말라고 공격적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 언니가 그런 걸 너가 이러면 난 너랑 같이 안 있을 거야 라고 정확하게 표현만 해주면 좋아질 거예요. 평소엔 잘 있다가도 돌변하는 녀석. 돌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기 위해 펜스 잡는 연습부터 하는데요. 이거를 가리고 보리한테 가리고 보리한테 이렇게 한 발씩 가라고요? 네, 보리가 으르렁거릴 때만. 보리가 가만히 있으면 진정할 때까지 그냥 두시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한 발씩 그렇죠. 그렇게만 오시면 되고 안정이 되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보리의 눈빛이 변하는 게 보일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이성을 찾아가면 그럴 때는 뒤에 계시던 네 돌아오셔서 칭찬해 주시고 어머님도 좀 칭찬해 주시고 네. 얘가 화낼 때만 이걸 쓰는 그렇죠. 거죠? 네. 동맹 공격성을 끊는 이 교육은 외부인을 공격하는 상황에서도 유용한데요. 자, 오세요. 펜스 대신 가방을 이용해도 오케이. 녀석의 시야를 차단한 뒤 외부인 뒤로 가족이 모두 이동합니다. 흥분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가족들은 다시 제자리로. 이렇게 반복하면 좀 더 빨리 흥분을 가라앉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데요. 무섭게 지저대던 녀석이 이렇게 얌전해지는 설 매직. 신기하죠? 우리 보리 아주 굿잡. 그동안 들리지 않아 다른 감각에 과민 반응했던 보리. 앞으로 보호자들이 주의해야 할 게 있다는데요. 어머님 같은 경우는 혼내는 거 말고도 하나 또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쉴 때 건드리는 거. 맞아. 네. 손 좀 줘봐. 애정의 표현이었지만 다소 터프했던 어머니의 스킨십. 보리에겐 스트레스였겠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자기만의 의사가 있어요. 놀고 싶을 때가 있고 쉬고 싶을 때가 있는데 우리도 잘 쉬어야지 예민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안 받잖아요. 강아지들도 잘 땐 자고 잘 쉬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다가오지 않는 한 우선은 안 건드리는 게 더 사이가 좋아지는. 느끼기도 했어요. 얘가 쉴 때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걸. 보리야,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지금도 이제 조금 짜증나는 거예요. 얘가요? 아무나 그러면 무서워. 이제 무서워. 이제 대답만 하지 말고. 근데 너무 이뻐서 그러셔요. 너무 이뻐서. 말처럼 안 되더라고요, 행동이. 이뻐, 우리 김미연사. 이뻐. 기찬 씨, 이런 거라고. 아, 그거였어? 맞아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보리 같은 청각장애견은 시각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의 정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잡행동이 별로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정확하게 칭찬을 했을 때 아, 이 행동이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고요. 내가 표현하고 싶은 행동은 조금 더 큰 행동으로 과장되게 딱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지만 보리가 아, 이거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견, 청각장애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은 조금 더 걸리겠지만 교육이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강아지와 똑같이 살기는 힘들겠지만 충분히 보호자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정도는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오늘 뭐 보리가 너무 잘 따라와서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보리도 너무 착하고 이쁘고. 우리 어머님은 마지막으로 좀 어떠셨어요? 잘해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했어. 며칠 후 제작진 앞으로 보리네 영상이 도착했는데요. 그간 열심히 엄지척 교육을 한 덕분에 이제는 보호자와 함께 발맞춰 산책도 잘하고요. 음식 앞에서 보였던 문제들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보리의 사이가 급진전. 이야, 정말 기쁜 소식이죠? 들리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다.
놀랍게 달라지고 있는 우리 보리. 앞으로도 파이팅! 우리야 잘했어!